댄스를 하면서 나오는 장기장을 하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. 근데 그 자기 꿈이 가수 진짜. 수고해지고 있는데 그 서울은 짐 싣고 이제 내일 또 부산 가야 하잖아요. 네! 그렇기 때문에 그 짐들 다 한 가득 싣고 갔거든요. 가서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. 저는 이제 기차 타고. 근데 죄송해요. 저 혼자 편하자고 기차를 타고 저는 오고 동생 고생시키고 그랬죠. 근데 이제 기차는 역에 딱 들어서는데 내일 콘서트 때 저기 헤어해 주시는데 헤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. 제가 했거든요. 제 눈을 안 보시더라고. 안 마주치려고. 너무 민망했나 봐. 그래서 오늘 대구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하고 왔어요. 그러더니 아니 얘기를 하지. 머리가 그게 뭐 아니 거시기냐?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이런 얘기 아니 자연스럽잖아. 너무 저기 나무라지 마세요. 마음이 급해서.
개인적인
나온 장면이 좋은 이유가 너무 있어. 제가 그러고 싶어. 어떤 분이 이런 분 있잖아요. 뭐 내 눈을 바라봐 뭐 어쩌고. 제가 사실 그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뵈면서 늘 드는 생각은 이런 갈망이 있긴 해요. 아, 저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스쳤거나 이렇게 눈빛을 교환한 분이 그 분들이 모두 일이 좀 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해하게 됐어요. 아니 뭐 정치적 이런 얘기 아니에요. 그런 소망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을 제가 갖고 있어요. 가지고 있어요. 그게 제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바람도 세상에 이렇게 바람이 시원할 수가 있나. 바람 우리가 이게 소원을 한번 빌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 뭐 통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소망을 한번 예, 빌어보세요. 저도 빌까요? 같이 빌어요.
곧도록 저보다 더 건강하시고 저보다 더 오래 살아주시고 우리 이쁜 소녀인데 어느 목소리 사람으로 물을 담을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누가 뭐라도 자기 삶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기. 여러분들한테서 늘 그런 똑같은 말씀 드리죠. 전 여러분들한테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요.